우리 알가족 여러분들은 시중에 당근이 유통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중에 수입산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한 5%나 10%. 거의 반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게 많을 것 같은데 흙이 묻어있는 게 많잖아요. 거의 우리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국산이 많지 않을까? 수입산이 시중에 유통되는 당근의 한 50% 이상입니다. 50%에서 한 60% 정도 돼요. 50% 이상입니다. 50%에서 한 60% 정도 돼요. 그래요? 어, 네. 놀래라. 아니 그럼 반이잖아요. 진짜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도 모르셨을 것 같은데 최인자 여사님 빨리 메모하시고 앞으로 제가 국산으로 잘 사다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국산 당근과 수입 당근의 차이 그다음에 네.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국산 당근은 대부분 흙이 묻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분이 많고 육질이 부드럽고 향이 좀 강합니다. 또 이제 국산 당근 중에서도 이게 세척이 돼서 유통이 되는 게 있어요. 보통 이렇게 세척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보통 세척하는 과정에서 표면에 약간 흠집이 좀 나 있는 게 세척 당근입니다. 저는 역시 막연하게 흙이 많이 묻어있는 당근이 좀 싱싱해 보여서 그렇게 보이지. 네. 그런 당근을 골라서 구입을 했었는데 잘했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국내산 당근을 잘 골라서 먹은 거예요. 잘 고르신 겁니다. 그럼 수입산의 특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이제 수입산 당근이거든요. 네. 수입산 당근은 세척 후에 수입을 하기 때문에 흙이 없고 매끈매끈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시장 갔는데 네. 세척 당근이라고 해서 팔더라고요. 아, 그럴 때는 국산도 있고 수입산도 있기 때문에 원산지 확인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지에 이렇게 여러 개씩 들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입산 당근 같은 경우는 크기가 대부분 일정해요. 그다음에 당근 특유의 향이 조금 국산보다는 좀 약간 향이 덜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산 당근을 구입을 하시려면 흙 당근을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원산지 확인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잘 골라야겠다. 그러네. 네.